심사위원 최고점 697점을 받은 저기 강하다 저기 강해 이 팀이 제이창 영입하면 끝나 제이창 씨 네 아 진짜 이거 강팀이다 근데 저 팀이랑 나중에 대진이 되면 와 싫겠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우리 강하고 우리는 어벤져스고 우리는 꼭 이긴다 드디어 저희가 만났네요 근데 나는 얘들아 그거 그 생각은 하고 있어 저번에 너무 1등 2등 막 이렇게 했잖아 4점 아. 우와 양날의 검이었던 게 이 셋의 조합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 선택해야 돼 약간 보여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럴 수도 있고 잘하는 거 팝 잘하는 거 팝 난 근데 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솔직히 팝이잖아 모였을 때 세 명이서 저희 팀은 1등 팀이잖아요 그래서 Dangerously랑 Falling 엄청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기대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좋은데 우리는 당연히 잘하는데 나는 이번 라운드 그 이석훈쌤한테 다만 아주 조금 걱정인 건 지금 제이창은 한국 노래 안 했어요 한 번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. Dangerously랑 Falling 다른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데스매치잖아 떨어지면 집 간다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?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모습은 맞아 제 의견 안에서는 우리가 저번 라운드랑 다른 모습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하윤이가 말한 우리가 잘하는 거를 버리면 안 된다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같이 달려야 돼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if you였고 나는 디토였고 그리고 너는 dangerously랑 우리는 falling이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볼 때 되게 재즈하거나 신나고 약간 이런 예상치 못한 선곡에 예상치 못한 무대를 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영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박진영 선배님? JYP 상상이 안 나 상상이 안 나 예를 들면 Fever 아니 아 좀 재밌겠다 근데 느낌이 와 그리고 나는 그 이런 뭐 스윙 같은 보컬 스타일이 자신 있어 나는 어 노래 춤 있어가지고 네 N 6 제가 춤을 안 추거든요 그래서 추려니까 어렵고 막 어색하고 그랬는데 들어갔다가 머리로 다 하면 돼. 이렇게 봐봐. 머리로 막 이렇게 만들고 밖을 못 나간 니 품에 약간 니 품에 진짜 니 품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거든요? 근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고치려고 만나서 아침 6시까지 막 가고 노력 되게 했습니다 10팀 중에 비버는 저희만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더 놀자 더 놀고 끝까지 즐기자 이 노래를